오동추야 다리 밝아.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자비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정말 이게 한 소절만 들어도 아주 흥이 나는 이 오동동 타령. 이게 195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오동동 타령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곳 마산 오동동. 제가 거기 지금 나온 겁니다. 아우, 진짜 오동동이 있네. 자, 그런데 1960년 이곳 오동동에는요, 정말로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아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1960년 3월 15일 화요일 그날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3.15 의거 발원지. 아, 바로 당시 2층 목조 건물이었던 민주당 마산 당사 그 건물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공사 중이네요. 1960년 3월 15일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아, 이날 선거를 통해 이 장기 집권을 노렸던 자유당 정권은 물불 안 가리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를 감행했는데요. 선거 전부터 경찰과 공무원들이 대놓고 여당 선거운동을 했고요. 학생들을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일요일에도 의무등교를 시켰습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에는요. 완장을 찬 자유당 당원들이 투표소에서 노골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3인조, 5인조, 짝을 이뤄서 투표를 하게 하고 심지어 투표용지를 보여줘야 투표함이 넘게 하는 공개 투표까지도 하게 합니다. 또 미리 찍어둔 투표용지로 부정개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골적인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3월 15일 오전 민주당 마산시 당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뛰쳐나와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마산 시민들이 모여 하나가 된 시위대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인원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기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정개표는 진행되고 날이 저물었지만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이 시위대들은 시내 곳곳에서 시청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시위 군중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무차별 실탄 사격을 가했는데요. 여기 진짜 총탄 자국 있어요. 와, 정말 이날의 총격으로 꽃다운 청춘들이 사망했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무효를 외쳤던 이 수많은 시민들은요, 밤 늦게까지 시위를 하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해산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다음날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3월 15일 그날, 고향인 남원에서 마산상고에 시험을 치르러 왔던 학생 김주열이었는데요. 어머니 권찬주 여사가 마산 시내를 울부짖으면서 찾아다니고 시청 앞 연못에 수장됐다는 소문에 연못물을 모두 퍼내고도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점. 4월 혁명이 시작된 곳. 4월 11일. 실종된 지 27일째 되는 날, 김주열 학생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아온 모습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들의 모습은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모습, 정말 처참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돌아온 시신. 이 모습에 온 마산이 그리고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4월 11일 분노에 찬 마산 시민들은 2차 항쟁을 시작했고 13일까지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침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2차 항쟁에서도 시민 여럿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거나 체포 구금돼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요. 이런 마산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은 전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네, 여기는 3.15 유공자분들께서 계신 바로 국립 3.15 민주묘지입니다. 아, 여기 지금 이 부조를 봤는데요. 아우, 정말 이 표정 그리고 이 몸짓, 이것을 통해서 정말 1960년 3월 15일 그날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희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3.15 민주묘지 입구 쪽에 있는 이 탑의 이름은 민주의 문입니다. 활짝 열려진 두 개의 문이 그날의 뜨거운 정신이었던 정의와 민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탑 뒷면의 거울처럼 빛나는 저 금속은 햇빛을 받으니까 더 빛이 납니다. 3.15 우거 정신의 후광을 받아 날로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4.19 혁명을 이야기할 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3.15 의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1960년 3월 15일 총탄과 최루탄이 난무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그날, 바로 그들의 함성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